안녕하세요, 랩팅입니다. 오늘은 오락실 게임 중 엥? 주인공이 이런 동물이었어?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게임명은 마피아, 뉴질랜드 스토리, 그리고 미즈바크 대모음이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마피. 마피는 1983년 남코에서 만든 새로 화면의 아케이드 게임입니다. 아케이드 게임 히트로 MSS부터 패미컴, X1, 게임기어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식된 바 있을 정도로 인기 작품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경찰관 마피입니다. 근데 이름을 왜 마피라고 지었을까요? 아마도 당시 일본 경찰을 가리키는 속어 순경을 영어로 음독하여 지어진 이름 같습니다. 목숨 표시도 자세히 보시면 경찰 패치 모양입니다. 게임 진행은 도둑들의 소굴인 대저택이 잠입해 도난품들을 모두 회수하면 스테이지가 클리어되는 방식입니다. 저택 내에는 6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층으로 가기 위해선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데 재밌는 건 트램펄린이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가거나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트램펄린은 내구도가 있어서 연속으로 4번을 밟으면 달아 없어지는데 이때 아래로 떨어지면 마피는 목숨 한 개를 잃게 됩니다. 이렇게 적대를 피해 도난품을 모두 회수해야 하는데 도난품들을 보면 라디오나 컴퓨터, TV, 그림액자, 금고 등으로 꽤나 무거운 것들이에요. 이걸 다 몸에 지닌 채 이동하는 다니는 겁니다. 또한 일정 스테이지 도달 시 보너스 스테이지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획득한 풍선들은 그 수량만큼 보상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 게임을 알거나 즐겨보신 분들 중 대부분은 오락실에서보다 패미컴 게임으로 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인화된 마피는 대부분 아기 코끼리로 알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아기 코끼리가 아닌 쥐입니다. 이런 오해의 원인은 마피가 적으로 등장하는 도둑 고양이들보다 몸집이 크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두목 고양이인 냠코조차 마피만 하거든요. 실제로 고양이보다 더 큰 쥐는 있긴 합니다. 도둑 고양이를 잡는 경찰 역을 쥐로 설정한 점은 꽤나 역발상인 것 같습니다. 통과 제리에서 맨날 제리에게 당하는 톰이 생각나는 것도 이런 발상 때문인 것 같아요. 버튼 하나의 단순한 조작감으로 재밌고 긴장감 넘치는 마피. 보기보다 꽤 어렵지만 즐거운 음악과 귀여운 캐릭터로 힐링되는 게임입니다. 뉴질랜드 스토리. 뉴질랜드 스토리는 1988년 타이토에서 만든 아케이드 플랫폼 게임입니다. PC 엔진, 메가드라이브, FM 타운즈 등 다양한 플랫폼에 이식될 정도로 인기 명작이에요. 스토리 배경은 뉴질랜드 북섬의 자연보호구역. 주인공 티키와 그의 여친 뾰뾰가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다 표범이 나타나 뾰뾰와 친구들 모두를 큰 자루에 넣어 납치해 갑니다. 이때 티키는 자루에서 황급히 탈출한 후 잡혀간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바로 험난한 길을 떠나게 되죠. 뉴질랜드 5개의 주요 지역에 각 4개의 월드가 존재합니다. 월드마다 3장에 감금된 친구들을 구하면 게임 클리어가 됩니다. 티키의 무기는 기본적으로 화살이지만 아이템을 통해 폭탄이나 레이저총, 튕기는 불덩어리를 쏘는 지팡이 등 여러가지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법책 아이템 스틱의 경우 지진을 일으켜 화면 내 모든 적들을 섬멸합니다. 무기들 중 가장 강력한 무기는 레이저총입니다. 대부분의 적들은 그냥 녹아버립니다. 이 무기를 습득 후 보스전에 돌입하면 약 4초 안에 클리어할 수 있을 정도로 클리어가 매우 손쉬워집니다. 탈 것도 다양합니다. 종류에 따라 매달리거나 위에 안착해 진행할 수 있죠. 그리고 높은 내구도를 가진 탈 것일수록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등 종류마다 장단점이 꽤 명확합니다. 점프의 경우 버튼을 누른 만큼 높낮이를 다르게 점프할 수 있는데 발을 디디는 면적이 좁거나 띄엄띄엄 있는 곳을 지날 때는 유저에게 집중력과 조작의 세밀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게임을 잘한다 못한다의 실력은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 것 같아요. 또한 티키가 채공 시 버튼을 매우 빠르게 연타하면 미약하게나마 날 수가 있는데 지속적인 연타가 생각보다 매우 힘들어서 좀처럼 수월하게 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당시 오락실에서 버튼 연타 소리는 가히 하이퍼스포츠 게임 수준이었죠.
물론 나는 것이 게임 진행상 주요 조작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구간에서 사용할 때가 있죠. 게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티키가 적이 던진 무기에 맞아 사망했을 경우 펄쩍 뛰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게임 오버 되지 않고 천국 스테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천국이지만 이곳에서도 적들의 공격은 이어지죠. 역경을 딛고 끝부분까지 도달하게 되면 여신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냥 좋다고 여신에게 다가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신을 만나면 슬픈 엔딩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티키는 여신을 만나 따뜻한 햇살 속에서 깊은 잠을 자게 된다는 자막과 함께 어둠 속에서 눈물을 머금고 있는 삐삐를 화면에 비춰주죠. 삐삐는 티키 이름을 부르며 게임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새드 엔딩이죠. 그렇다면 제작진은 천국 스테이지를 왜 만들었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답은 지상으로 갈 수 있는 비밀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신을 만나지 말고 부근을 잘 살펴보면 숨겨진 길이 보입니다. 이곳을 통과해 나아가면 다음 월드로 향할 수 있게 되죠. 여러 보스전을 치른 후 만나게 되는 최종 보스는 바로 인트로 때 나타났던 그 바다 표범입니다. 기구를 탄 채 포탄을 연달아 발사합니다. 처치하고 나면 친구들 모두를 구하게 되면서 해피엔딩을 맞습니다. 다행히 친구들이 팔리기 전에 모두 구출하게 된 거죠. 바다 표범의 정체는 남쪽과 북쪽 섬을 돌며 키위새를 팔아먹고 다니는 나쁜 유괴범이었습니다. 엔딩, 마지막 모습입니다. 티키와 삐뿌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해야 할 티키의 표정이 왠지 우울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혹여나 여친의 잔소리를 듣고 있는 걸까요? 미스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인화된 캐릭터가 병아리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정체는 뉴질랜드의 국조인 키위새입니다. 뉴질랜드에 사는 고유한 종으로 아열대성의 온화한 기후의 숲이나 산림지대, 바다 근처, 풀숲 등에 서식하며 긴 부리로 지렁이나 애벌레, 곤충 따위를 잡아먹고 사는 새입니다. 키위새는 이곳 마오리라는 원주민 부족이 지은 이름으로 수컷의 울음소리가 키위 하고 울어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대개 키위새는 키거나 고동색을 띠지만 게임 속에서는 노란색에다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병아리와 같아서 큰 오해를 산 듯해 보입니다. 아기자기한 비주얼과 달리 치밀하게 계산된 맵 설계의 어려움은 감탄할 정도입니다. 상당히 잘 만들어진 수작이니 강력 추천합니다. 미즈마크 데모음. 미즈마크 데모음은 1990년 타이토에서 만들어진 플랫폼 게임입니다. 해외명은 리퀴드 키즈. 콘솔 게임 이식으로는 NEC의 PC 엔진과 세가 사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스토리는 주인공 히퍼포가 파이어 사탄의 무리들을 무찌르고 잡혀간 여친과 우디 레이크 마을을 구한다는 뻔한 클리셰입니다. 진행은 주인공이 물풍선을 만들어 던지는 매지컬 물폭탄 액션을 펼칩니다.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처럼 큰 물풍선을 만들어 공격할 수 있는데 기본 공격보다 훨씬 세집니다. 모험지는 총 7개의 월드, 17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펠리컨을 타고 악당들이 있는 각 지역을 선택 돌며 싸웁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히포포, 이름을 봐선 하마, 생김새는 수달 같지만 정체는 오린 어구리입니다. 물속과 육지를 드나들 수 있고 알을 낳는 포유류라서 매우 특이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에선 다릅니다. 물에 들어갈 경우 수영을 못해서 그런지 허리에 투두를 끼고 이동합니다. 이 모습이 꽤 귀여워요. 뉴질랜드 스토리의 주인공 티키는 키위새인 주제에 물속까지 들어가는데, 명색이 오리너구리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타이터씨? 보기와는 달리 난이도가 무척이나 높습니다. 이동 속도가 둔해서 많은 적이 등장할 땐 잘 부딪혀서 죽고, 많은 발판 중 일부 송곳과 같은 함정이 도사려 있어 찔려 죽는 경우가 허다하죠. 특히 이곳은 매우 길이 복잡하고 험난해서 목숨을 많이 잃는 구간입니다. 보스들이 무척이나 요상하게 생겼는데 하나씩 살펴보자면, 불을 뿜는 거대 토끼 로봇, 스팀펑크 집게 로봇, 낙타 로봇을 탄 미이라, 솔방울 로봇, 마지막 보스보다 더 어려운 넝쿨 피에로 3인방, 파이어 사탄까지 모두 무찔러야 할 대상입니다. 타이토 개발 작품답게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세밀한 맵 구성, 그리고 귀여운 멜로디의 배경음 등 매우 매력적이라 버블버블 뉴질랜드 스토리 파라솔스타 게임을 즐겨 했다면 이 게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소개해드렸던 3개의 게임 속 주인공이 어떤 동물인지를 다시 한번 나열하자면, 마피는 아기 코끼리가 아닌 쥐고,
뉴질랜드 스토리는 병아리가 아닌 키위새, 미즈바크 데모음은 수달이 아닌 오리너구리입니다. 아기자기하지만 고난도의 액션 게임 마피 뉴질랜드 스토리 미즈바크 데모음. 제가 준비한 세 가지 게임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